안녕하세요. 찍사방송 한심의 두 번째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우선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난 방송이 나간 뒤에 후일담을 약간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 영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왔어요. 그곳이 어디냐? 그곳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런 영상을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질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황영 영상을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약간의 팁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 황영 영상 카메라면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둘째, 황영 영상 카메라맨들은 정보에 밝아야 됩니다. 밝아야 된다는 건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무리 그곳에 가서도 포인트를 찾을 수가 없어요. 낚시하시는 분들도 포인트가 있듯이 카메라맨들 뜬 가창오리가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이제 잠자려고 해가 지면은 그 고철한 부분에 갈대숲이라든가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가창오리한테 물어보진 않았지만 일단 오면은 그렇게 날더라고요. 자면서 뭐 운동을 하고 자나 그거 저는 모르겠고, 일단 이런 장면을 보여주는 곳은요, 새벽이나 날씨도 안 좋고 그래도 정말 감동적으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찍었습니다. 자, 이번 여러분들이 이번 2편 영상을 보시고 좋으시면은 3편. 그러니까 이게 그러거든요. 지금 계속 새들이 날라와 가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3편은 더 좋습니다. 저만 좋은 것인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막 갈수록 새들이 많이 날아와가지고 좋은 영상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2편에 이어서 3편, 4편도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2편 방송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